어제 백화점 갔다가 새로운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봇대가베는 다 스몰 홉 제품이고요. 이제 처음 게시해가지고 이게 되게 네모나고 되게 빳빳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쉐입이 여기가 이렇게 처지고 라운드지면서 되게 예쁘게 각 잡을 거예요. 처음에 이거랑 조디백이랑 엄청 고민을 하다가 조디백도 매장에 가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한테 뭔가 좀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제 체구가 작은데 조디백은 너무 크고 해가지고 스몰 홉으로 샀습니다. 이렇게 들면 돼요. 예쁘죠? 너무 잘 산 것 같아. 완전.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폴로에서 나오는 헌팅 자켓은 좀 여러 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번 거는 정말 역대급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바스락거리는 소재가 좀 너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더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 허리 스트랩 부분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허리 라인도 잡아주면서 약간 시크한 느낌도 나고 이렇게 넥카라를 올려서 하이넥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방금 오전에 출근했다가 집에 왔고요. 이제 점심을 먹고 저는 전주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까지만 좀 갖다 놨거든요. 근데 요거는 얼마 전에 저번 주에 대구 가가지고 구매했던 빈티지 리바이스예요. 지금 한번 입어 보려고요. 대박. 응.
여러분, 저는 이제 씻고 왔고요. 지금 시간은 10시 42분입니다. 이제 집에 오니까 너무 시간이 빠르게 가가지고 이제 막 다 씻고 나왔고, 오늘 하루가 너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개운하게 씻고 나서 하이볼을 만들어 마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29cm랑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29cm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GBH입니다. GBH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GBH는 뭐 의류, 코스메틱, 그리고 테이블웨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브랜드인데, 제가 여러분들께는 테이블웨어를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코스메틱도 접해보고 의류도 접해봤는데 그 테이블웨어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제품을 사용해보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GBH의 테이블웨어는 오직 29cm에서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에 GBH에서 새로 나온 제품 중에 하나인데, GBH랑 니코 컴퍼니라는 브랜드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되게 라운드져 있고요. 오목하고 이렇게 딱 손잡이를 잡았을 때 되게 그립감이 진짜 좋아요. 뭔가 안정감 있다고 해야 되나? 시리얼을 담아 먹거나 아니면 요거트 같은 거, 국이나 스프 뭐 무난하게 다 담아 먹기 너무 괜찮은 제품입니다. 저는 여기에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마들렌 담아서 먹으려고요. 근데 진짜 어디에나 그냥 다 무난하게 사용하기 너무 괜찮은 라운드볼이에요. 솔직히 라운드볼이 제일 좀 많이 쓰이잖아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기준은 이제 칵테일에 가장 이제 메인이 되는 술로. 시끄러워요. 하이볼은 여기 잔에다가 담아 먹으려고요. 이름까지 완전 하이볼 잔인. 이게 용량 사이즈가 딱 500ml 정도 사이즈여가지고 맥주 같은 거 딱 한 캔 들어갈 수 있고, 하이볼용으로도 아니면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 엄청 시원하게 마시고 싶을 때도 되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리잔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좀 사용해보고 세척도 좀 해봤는데 확실히 두께감도 있고 내열도 되게 단단해서 깨질 위험성은 좀 덜할 것 같아요. 사실 유리잔은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키친툴에 가가지고 도마를 하나 새로 샀거든요. 도마 앤약이 너무 낡아가지고 샀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히노끼여가지고 여기서 자꾸 히노끼 향이 솔솔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뭔가 요리하다가 어디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히노끼 냄새가 나지? 하면은 이 도마에서. 이것도 시간 지나면은 이런 냄새도 안 나겠죠?
우리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봄 분위기가 나게 화이트로 포인트 주면서 테이블 위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어제 전주에서 오는 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주 꽃집 칼로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화이트 튤립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 화병에다가 꽂아줬어요. 이 화병은 GBH랑 NR 세라믹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출시된 화병이어서 이 화병에는 뭔가 좀 튤립처럼 하얀 꽃이나 좀 뭔가 가냘인 그런 느낌이 나는 꽃을 주는 게 너무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튤립을 사가지고 꽂아봤습니다. 예쁘죠? 두 브랜드의 매력이 확실하게 담은 것처럼 굉장히 간결하고 또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화병으로도 되게 손색 없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저희 집 테이블 이 제품이 밑에 조금 어느 제품을 두느냐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확실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겨울에는 조금 다양한 컬러 매치들을 해가지고 조금 더 포근하게 느꼈었는데 이번에 봄은 좀 심플하고 화이트 느낌 나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안에를 좀 최소한으로 해봤습니다. 여기 밑에는 GBH 티슈 케이스를 뒀는데요. 저 이렇게 완전 너무 예쁜 티슈 케이스는 처음 봤어요. 이거는 스테인리스 스틸 티슈 케이스인데 확실히 좀 스테인리스로 되기 때문에 무게감도 있어 보이면서 동시에 화이트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까지 진짜 확실하게 둘 다 잡고 갈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넣고 쓰려고 여기 안에 넣어뒀어요. 네, 그런 게 어딨냐? 육전하고 막국수를 해 먹을까 합니다. 제품도 앞서 보여드렸던 제품하고 동일한 라인으로 GBH 신상 라인입니다. GBH랑 니코 컴퍼니가 같이 콜라보레이션한 플레이트예요. 그리고 여기가 림 부분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각도로 잡기 편하게 디테일까지 신경 쓴 테이블웨어 제품이어가지고 너무나 또 안정성 있게 딱 잡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딱 플레이트들 모두 다 여기 가운데에 GBH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포인트 되고 예뻐요. 정말 막 사용할 수 있게 너무 괜찮은 제품.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다가 한식인 육전 해가지고 파절이 해서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이 플레이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꼬마 김밥을 먹으며 오원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먹고 오늘
저희는 일찍 잡도록 할게요. 지금은 10시 반인데 먹고 양치하자마자 바로 자려고요. 네.